한번 볼게요. 50단의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M,1을 따르고 이 50단에서 크기가 4인 평균 변수 X라고 하자. 양을 정규분포 따르셔야 당연히 양을 정규분포 따르고 있겠죠. 그럼 M에다가 그럼 평균 크기가 4니까 뭘로 나눠야 될 표준 편차를? 2로 나누면은 이게 표준 편차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. 다음 양의 실수 K에 대하여 FK는 이 모집단의 확률 변수로 확률을 계산할 거고 GK는 이 표본 평균으로 확률을 계산을 할 건데 기억은 M은 1이면 F1은 G1보다 작다. 자 기억 풀어볼게요. 자 M은 1이래요. M은 1이면 F1이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F1이 P 0 M은 1을 했으니까 여기가 K 플러스 2가 되겠죠? 그 다음에 G1은 뭐가 되냐면 P, 0, X 다 1을 했으니까 K 플러스 1이 되겠네요.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입만 분석이 다르잖아요. 이 상태에서 내가 계산이 안 된다. 비교가 안 돼요. 그럼 무슨 화 시켜줘야 돼? 표준화 시키는 거야. 표준화 시키면은 입만 표준화 하면은 1분의 0 빼기 m이니까 마이너스 m 되겠다 맞죠? 맞아? 그 다음에 z로 바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1분의 k 플러스 2 마이너스 m이 되니까 얘는 아 이거 왜 1이잖아. 바본가? 이게 몇이에요? m 이 k 이게 1이잖아요. 아까 몇이 적혀 있었지? n 플러스 1이면 이게 몇이 되는 거야? 뭐라고 다시?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고 3이 되는 거죠. 3 맞아? F 1 그 다음 M은 1이 됐으니까 얘는 1이니까 얘 몇이 되는 거야? 2가 되는 거잖아요. 여기까지 같이.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분의 3 빼기 1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? 뭐냐고 빨리 얘기해. 2가 되는 거죠? 그게 듣고 있어요? 저 M는? 아 이것도 1이지? 미안하다. 여기까지 됐어요? 자 지금 M은 1일 때 M은 1일 때 그 여기 M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도 1이 됐으니까 2분의 1분의 0 빼기 m인데 그게 1이라고 지금 m은 1일 때 그럼 얘는 마이너스 몇인 거야?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나갔다고 얘는 해보시면 2분의 1에다가 2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이건 몇인 거야? 몇인 거야 빨리 얘기해. 2가 되는 건 뭐죠? 2 그럼 당연히 누가 더 큰 거야? g1이 커요? f1이 커요? 이거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1의 관계가 더 넓잖아요. 당연함. 니은. 자, 니은은 m이 0보다 크다면 맨 마지막에 m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나와 있었거든요. 하려 m이 0보다 크면은 EFM은 GM보다는 크다. 자, FM 한번 해볼게요. FM부터 먼저 해보시면은 얘는 지금 FM이라는 건 K자리 M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. 그럼 이 아이의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모집단 확률 변수가 저기에 K가 M 되는 거니까 2M 플러스 1 이렇게 되죠. 이해가? 그 다음에 GM은 마찬가지로 K자리에 M을 넣겠다는 거니까 여기 X가가 되고 여기 몇이 되는 거야? 2M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. 근데 이거 지금 비교 불가이기 때문에 또 표준화 시켜야 돼요. 표준화 시켜보시면은 얘는 1분의 0 빼기 m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? 마이너스 m이 되는 건 거고 그 다음 얘는 1분의 2m 플러스 1 빼기 m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? m 플러스 1이 되겠죠? 그럼 얘도 붙여보시면 얘는 2분의 1분의 0 빼기 m이니까 마이너스 2m이 돼요. 맞죠? 그 다음에 얘는 x마고 아니 z는 붙여놨나 봐. 얘는 z고요.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분의 2m-m이니까 2m이 되죠. 2m 파랗고 자 요렇게 됐어. 그럼 이건 z잖아요. 같은 분포란 말이야.
0이란 말이죠. 그럼 M에서 M, 마이너스 M이라는 거는 당연히 음수일 테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이라는 거는 훨씬 작겠죠. M이 0보다 크다잖아요. 더 작겠지. 그 다음에 이 밑에 것도 먼저 써보시면 이게 2M이란 말이야.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. 이렇게. 근데 지금 비교하기 좀 좋게 만들려면은 얘가 지금 정확하게 대칭하고 있잖아요. 물론 그렇게 해도 그려도 되는데 지금 M 플러스를 언제 쓸지 난 모르겠단 말이야. 놔두고 그냥 얘가 이렇게 하고 Z가 얘보다는 무조건 클 거 아니야. 왜냐면은 마이너스 M에서 출발했는데 얘는 M까지 갔고 얘는 M에서 더하기 1까지 간 거니까 반드시 이게 이것보다 클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얘랑 지금 비교하기 좋은 게 얘예요. 얘랑 얘보다는 얘랑 얘가 비교하기 좋다고. 자, 왜냐하면은 이게 M이잖아? 이게 마이너스 M이고 지금 요 확률이 의미하는 거는 FM은 요거란 말이에요. 맞아? 맞아요? 그 다음에 GM이라는 거는 여기부터 이까지라는 거다. 맞죠? 근데 비교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EFM이랑 GM을 비교하고 있어요. 그럼 얘는 이게 이거의 두 배가 원래 EFM이겠지만 EI를 두 배 하면은 얘가 두 배 되는 거죠. 근데 지금 차이 나는 게 여기는 이 반만 보자면은 요게 지금 두 개 더 생기는 거고 GM은 여기에다가 요만큼 되지는 거잖아요. 그럼 두 배는 게 크겠어? 아니면 이 GM이 크겠어? 이거 두 배가 크겠어요? 아니면은 이게 크겠어요? 내 말 이해 가요? 그치? 이게 예를 들어 별이었다 치면은 요게 별이었다 치면은 이거 두 배 한 것보다 이게 두 배 한 게 여기서 이까지 간 것보다 무조건 크단 말이에요. 왜냐면 이게 면적이 더 넓으니까. 이해가? 그럼 우리는 어떤 사실을 할 수 있냐면 EP-M에서 ZM이 일단 P-2M에서 2M보다는 무조건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거죠. 그림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럼 그러면은 얘가 이것보다 맨날 크다며. 그럼 두 배도 당연히 이게 더 크겠죠. 마이너스 M에서 M 플러스 1. 내 말 이해가? 그럼 당연히 이것보다 이거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건 거죠. 그럼 이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? 이게 맞는 거예요. 이해가? 오케이. 자, 이게 니은이고요. 자, 디귿을 해야 되는데 디귿 여기 대볼까? 자, 디귿은 GK는 아 FK는 GK이며 FK는 이거 그대로 GK는 이거 그대로 거잖아요. 자, 근데 우리가 지금 경험상 이것 두 개 지금 비교 불가해요. 왜냐하면 분산이 다르기 때문에. 그럼 표준화 시켜볼게요. 자, 표준화 시켜보시면은 자, 이 0을 표준하면은 1 빼기 0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M이 되겠죠? 이거 Z 되고요. 이거 FK입니다, FK. 그 다음에 이거 표준화 시켜보시면은 1분의 무시하고 M 플러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M이니까 결국 K 플러스 1 이렇게 써지겠네? 이까지 돼요. 그 다음에 GK는 이거 표준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1분의니까 그냥 2를 곱하면 돼요. 나중에 분자에다가 2 곱하기 0 빼기 M이니까 마이너스 2M이겠네? 맞아? 토이다.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가 될 거고 M 플러스 K에다가 M을 빼는 거란 말이에요. 뭔데?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는 건 거죠. 그러니까 뭐라고? 아 맞네.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거죠. 자, 그러면 봐봐. 여기서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거는 요 확률과 요 확률이 같아져야 된다는 건데 지금 단 뭐라 했냐면 M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. 근데 M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에서요 내가 첫 번째 비교할 수 있는 게 M이 0이 돼요. 왜냐면 이게 M이 0이 돼버리면은 이 출발 지름이 똑같아진단 말이에요. 맞아? M이 0이 똑같... 이게 만약에 M이 1이라도 되면 출발 지점이 달라요. 얘는 마이너스 1, 얘는 마이너스 2니까. 이해가? M이 만약에 0이면은 출발 지점은 같기 때문에 이만 두 개만 같아지면 그만인 거잖아요. 그러면은 K 플러스 1이랑 뭐야 이래? K 플러스 1이랑 2K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K가 몇이면 되는 거야? K가 1이면 M이 0일 때 K가 1이면은 일단은 같을 수 있어요. 평균이. 근데 M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.
그럼 M이 0보다 커질 때도 내가 봐야 되는데 요때는 출발 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.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, 자 그래프가 Z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0이에요. 그러면은 M이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M보다 마이너스 M이 더 뒤에 있겠죠. 그럼 마이너스 M이 여기 있었다 치고 마이너스 2M이 여기 있었다 치면은 K 플러스 1까지 마이너스 M에서 K 플러스 1까지가 뭐 여기 있었다 치면은 여기 있다는 P 확률이죠. 첫 번째 FM 맞아?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K 플러스 1보다는 어때야 돼? 작아야 되는 거야. 그럼 여기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? 이 K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건 거죠. 이까지 이해가요? 그럼 정확하게 하려면은 마이너스 M이랑 이 K가 대칭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2M이랑 K 플러스 1이 대칭되는 지점에 있어야 돼요. 이해가? 그게 정확한 뿔인데 얘는 뭐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고만 풀고 있죠. 그건 어디서 그냥 바로 나오냐면 이 K랑 K 플러스 1의 대소관계. 뭐가 뭐보다 작아야 돼? 이 K가 누구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? K 플러스 1보다는 일단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. 얘는 두 개만 보자면 그럼 넘기면 뭐가 되는 거야? 넘기면 K가 되고 2K 되고 K 플러스 1이죠. 아 바보가 아니야. 이렇게 되는 건 거죠. 그럼 이거 두 개를 종합해 봤을 때 K는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?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고 근데 정확하게 풀려면 이 Z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K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돼요. 그래야 이게 확률이 같아져요. 이해가?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M은 2K여야 하고요. 그 다음에 얘는 2M은 뭐 K 플러스 1이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이 두 개를 만약에 활용해서 문제 앞에 나온다면은 얘는 몇이에요? 2M은 4K가 되죠. 빼면 뭔 거야? 뭔 거야? 마이너스 3K 플러스 1 되죠. K는 몇이 되는 거예요? 몇이 되는 건 거야? 그치. 근데 난 이게 왜 이렇게밖에 안 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. 일단 이건 체크해 주시면.